예. 자, 80쪽에 등기부부터 하겠습니다. 등기부. 자, 등기부터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 계속 얘기해. 제가 엊그저께 구리에 가서 구리 가서 저이 20살 먹은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걔가 19살 때 공부를 시작해서 아빠 따라와서 공부 시작해서 고3 때. 어? 그래서 고3 때 시작해 갖고 1차를 붙고 올해 2차 공부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 성적이 제일 뭐가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공법이 안 나온답니다. 공법이 모의고사 보니까 50점 맞았대, 50점. 어? 그래도 50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는 어린 아이니까,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순수해요. 때가 안 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아, 너 공법 50점 맞고, 중개사법 80 이상 맞고, 공시제법 한 55에서 60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그렇게 하라. 자기도 그렇게 한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 어? 근데 희한하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무슨 고집이 그렇게 적인데, 어? 그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뭐예요? 그 작년에도 뭐 9월 달에 공법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만약에 9월 달에 공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작년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올해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올해 또 하겠다. 또 해, 그 사람 또 해. 어? 그렇더라는 게. 왜냐면, 아, 9월 달, 10월 달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 중개사법을 빨리 열심히 해갖고 또 점수를 올려야지. 공법을 올리겠다고 공포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 그 사람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어? 내가 왜 그때 괜히 뭐예요? 그 미련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 딴에는. 아, 내가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데, 공법을, 자, 45점뿐이 안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 막 열받아갖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특이한 사람 몇명 빼놓고는 점수가 잘안 나와. 그래, 여러분 공부하다시피 똑같이 했어요. 그, 어디, 저쪽 진주도 그렇고, 뭐 대구니, 뭐 목포니, 뭐다 똑같아. 다 공부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여러분 지적은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다가 쌓을 적자. 소관청이 대장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거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아,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뭘 만드는 거구나. 지적 공부라고 하는 뭐예요? 이 지적 공부라고 하는 대장하고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지적 공부를 만드는데, 국가가 이 공부를 만들려면 국가가 무슨 사항, 토지표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등록사항이 뭐냐면 행정구역 소재.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아니 뭐 세종시, 청천동 이렇게 소재 정하고 땅번호 지번 정하고 있죠? 이렇게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이 있고 경계좌표가 있죠? 경계 좌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뭐하고 뭐하고 이거. 아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걸 이제 외우지 않게요. 국가가 이 지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인접 지번본에 부번 붙인다. 이제 그걸 외우지 않게 그걸. 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왜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왜 신규 등록은 인접 지번본에 부번을 붙이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이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야. 너 3년 하라고. 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다 조상 탓이야, 그거. 어? 그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는 거야, 무조건. 어? 이해가 됐으면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지적 공부가 올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장에 뭐가 써 있는지, 도면에 뭐가 써 있는지, 그 등록사항이 뭔지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지사항을 뭐 정하는데 그 국가가 정하니까 국정조인데 그거 외우시고. 근데 변화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뭐냐 하게 되면 달라지겠지. 왜 토지대장에 있는 표지사항이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토지 소유자가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면적이 달라지고, 아 논에다 집을 지게 되면 뭐예요? 지목도 바뀌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가 뭐예요? 변화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이다, 이게 토지동. 그래서 우리 토지동에서 뭐예요? 신등분합지 바다, 신등분합지, 자 신등분합지 바다, 이겁니다. 신등분합지 바다. 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작년에 그래서 뭐예요? 이 바다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날짜를 바꿔놨죠? 이건 60일인데 90일이라고. 이건 90일인데 며칠이라고. 60일이라고. 그죠? 근데 만약에 올해 나온다면 뭐예요? 올해 나온다면 뭐하고 뭐하고 이거.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하고 분할 쪽에서 있죠? 왜?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이쪽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축적 변경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축적 변경이 6년 차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날짜만 내우자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이 생기면 이동이 생겼다는 건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에? 지금 공부사항에는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데, 뭐예요? 그 토지 외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이 있다 하게 되면, 이 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서로 다르죠? 실제적인 상황하고 공부사항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이동이 생겼으니까, 이동에 따른 뭘 해줘야 돼요? 지적을 정리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해주고, 맞춰주고, 어? 맞춰주고, 뭐야, 소유자 정리해주고,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해주고, 자, 소유자가 신청해서, 자, 신청을 안 해서 소관청이 직권했으면, 소유자가 집져놓고 뭐예요? 몰래 집져놓고, 답으로 세금 달라 하게 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고, 얘한테 알려주고, 어? 통제해주고, 촉탁해주고, 등기소에, 어? 이게 바로 정리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지족?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족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드는데, 공부를 만드는데 이 공부에다가 뭐예요? 뭘 등록하려고?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 경계면적이 네 가지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거 외우고, 공부의 등록사항이 뭔가 그거 외우고, 이동이 생기면 신동그랍지 받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머릿속에 그려서 이게 내용이 이제 한번 이렇게 떠오르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반복적으로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운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보기 시작하면 뭘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암기는 이미 시작한 거야. 한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그 절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이 뭘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는 해야지만 좀 감이 잡혀. 아니, 5월달에 온 사람이 뭐예요? 어? 한 달 공부해보니까 안 된대. 응? 어? 그리고 환불하고 가. 그게 무슨 세상에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제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민법을 한 50년 동안, 20살부터 공부해갖고 50년 한 사람이야. 그래도 민법이 어렵대. 그 50년 동안 가르친 사람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5월달 한 달 하고 나서 뭐예요? 말이 된다, 말이. 한 그래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세 번은 들어봐야지만이 뭐예요. 그래도 아 이렇구나라고. 그리고 여러분 민법은 그건 뭐예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뭐예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그걸 뭐예요? 쉬지 않고 해야 돼. 쉬지 않고 계속 뭐 연결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8월달에 7월이나 8월에 휴가 간다고 뭐 일주일 더 놀러 왔다 왔어. 난리 나는 거야 지금. 놀러 왔다 오면 나 학원 다녔나? 이런 생각 아무 생각이 안 나. 또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안 된다는 게. 그게 항상 뭐예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 그래서 절대 뭐 한 달 공부하고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몇 개월을 해야 된다고 6개월을 해야 6개월, 5개월, 5-6개월을 해야지 감이 잡혀요 지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등기법도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뭘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법. 그럼 등기부 만들려면 이 공부를 만들려면 뭐예요? 자, 토지표의 사항을 정하듯이.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부동산 등기부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를 만들려면 토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물 등기부를 만들면 뭐예요? 건물이 대상이 되죠? 토지 전부, 건물 전부. 어? 토지 전부, 건물 전부가 대상인데, 그 객체 대상은 뭐예요? 전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 등재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뭐가? 이 부동산 일부가 뭐예요?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 따지는 거야 그거. 아 전부는 뭐 뻔한 걸 뭐로 공부해 그거 뻔한데. 아 토지 등기부는 뭐 토지 전부를 등기하는 거고 건물 등기부는 건물 전부를 등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자 그다음에 소유권에 땅 하나를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소유권의 전부예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두 사람이 점유하고 이 두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분이야 지분.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공유 지분 2분의 1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2분의 1하고 이렇게 뭐예요? 공유 지분을 이 공유 지분을 등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는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소유권의 전부가 나오고 부동산 전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건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나오느냐 이걸 따져보자니까 이걸 따져보자 객체를. 그 다음에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야. 소유권자가 내 땅, 나야, 나. 어?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내 땅이니까 내가 뭐예요? 만약에 집을 지면 내가 신청하고. 어? 그러니까 항상 토지등을 신청하는 건 누구뿐이? 소유자만 하는 거예요. 소유자만. 안 하면 이제 세금을 답에다 걷는 것보다 대에다 걷는 게 나니까. 당연히 뭐예요? 직권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고 직권이야. 뭐 하나 더 있다면 촉탁은 이 표제부 고치라고 뭐예요? 소관청에서 촉탁하는 거. 그 세 개뿐이 없어요. 공동이란 자체가 없어요. 근데 등기는 항상 뭐예요? 등기는 신청인이, 중요한 게 신청인인데.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공동 신청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공동해요. 그건 이제 민법 186조가, 이 186조가 뭐예요? 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한 물권 면도,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물권에 대한 뭐예요? 물권에 대한 뭘 일으키려면,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예요? 등기하라니까, 등기. 그러면, 이 을이라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을이라는 사람아, 네가 집 없이 뭐예요? 살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매매라는 법률에서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변동, 득, 실, 변경에 득실 변경, 득은 뭐고 취득이고.
자, 그 다음에 실은 뭐예요? 실은 소실이고. 변경 있죠? 이거 뭐 하라는 게 등기하라, 등기.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이 등기를 해야지만, 이 등기를 해야지만 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야. 어? 그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자기가 소유권을 버리려면 무슨 뭐 물건 버리듯이 뭐 쓰레기통에 뭐 분리수거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소유권을 버리려면, 소유권을 없애려면,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된다, 물건 변동하려면. 그래서 너는 뭐예요? 너는 대한민국에 사는 너는 이 소유권을 뭐예요? 남한테 팔아먹으려면 반드시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이 민법이 그래서 정해놨다는 게 이 민법이.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매도인 매수자 하지만 등기는 항상 누가 하고 의무자하고 누가 하고 이거 권리자하고 항상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이 지금 뭐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뭐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게 논리성이에요. 그렇게 항상 좀 법을 공부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항상 근거가 있어. 어?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하다 보면 다수설이 있고 학술소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다툼을 이제 해결하려면, 국가가 해결하려면 서로 다투고 법에도 없으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지만 우리는 뭐예요? 국민 정서상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판결을 내리겠다. 그 판결이에요, 그게. 그 마찬가지니까 이 얘기가 이제 뭐예요? 그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얘기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법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만들었으니까 항상 이게 뭐가 원칙이라는 게 이거 공동의 원칙이다니 공동의. 아 근데 안 해줘. 어? 안 해주면 뭐 소송해서 판결 가야죠. 아버지 사망했어. 상속 등기죠. 그렇게 법률에 이제 뭐예요? 단독 신청도 있다는 게 단독 신청도 있고. 그다음에 등기관이 뭐 하는 것도 있고. 아 직권하는 게 있고 직권. 직권 보존 등기도 있고. 유역지 지역권 직권을 하고. 대지권 또 등기 직권하고 이렇게 법에 직권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의 실행으로 등기하면 그 특약 등기 말소. 수용을 하기,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마치면, 지역권 이외에, 상속 등기 이외에는 다 등기관이 뭐예요? 이거 직권 말소. 이게 직권이 있어요, 직권.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그, 자, 만약에 시험 문제는 그 자체 수용 문제도 나오고, 예컨대 만약에요.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문제도 나오고, 그 말소 등기도 나오지만 한꺼번에 뭐하고 다음중 뭐예요?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을 아닌 것을 골라라. 단독 신청만을 골라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섞여 나오겠죠. 네 가지가 뭐라고 이거 공동 단독 직권 촉탁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뭐만 골라라 하게 되면 단독만 골라라 하게 되면 이건 빼야지 이런 거. 어? 그래서 촉탁은 네 개만 여기서 네 개만. 그 네 개가 뭐냐면 경매. 아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래요. 그 네 개만 외우면 돼요. 이 공동도 네 개만 외우면 돼. 뭐예요? 유증, 사인 증여, 증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권리 변경. 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뭐예요? 아, 매매로 이줬는 게 할 때 이게 공동이다.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자, 야리꾸리하게 뭐예요? 사람 속이는 거. 왜? 유증, 사인 증여하면 죽었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 꼭 단독을 할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 사인 증여.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공동 4개 외우고, 단독은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부 그거 외우라는 얘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등기를 하느냐 뭘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이에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놓고 정리해놓고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자 각종 등기를 받으면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 이제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가압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 등기 목적이 6개니까 보전. 자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최초의 을구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설정 등기. 예? 지상권 설정 등기. 항상 설정해 주는 건 소유권자가 설정을 해줘요, 소유권자가.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하게 되면 그게 소유권자라니까,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그러면, 자, 이전 등기 한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1번 무슨 등기 마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면 갑이라는 사람이 아, 을한테 뭐예요?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등기 해주죠?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넘어가죠? 그럼 을이 뭐예요? 어디에? 1번,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를 병한테 해주면, 자, 이 설정 등기 후에 뭐 할 수 있어요? 지역권 빼는 거 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1번 저당권 뭐라고? 이전 등기. 자, 이렇게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와 뭐 맞추면, 이전 등기 맞추면, 맞췄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모처럼 여기 지적처럼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아, 만약에 우리라는 사람이 서울 살다가 어디로? 아,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그럼 이게 그 일부가 바뀌는 게 2-1번 뭐라고? 자, 2번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자, 이 주소지만 자, 세종시 뭐예요? 세종시. 자, 무슨 동? 종촌동. 112 이렇게 뭐예요? 주소 등기죠? 그 일부 바뀌는 게 뭐예요? 변경 등기예요.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다가 아, 답에다가 충청도 배. 다 면적 뭐예요? 면적 500제곱미터. 답에다가 자, 모지면 집지면 다른 건 다 갖고 답만 모르고 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치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일부 고치는 건 변경 등기. 그죠? 자, 일부 고치는 게 뭐라고? 변경 등기. 전부 다 지우는 거. 아, 돈 갖고 뭐예요? 저돈 거 말소하는 거. 말소 등기.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이게 바로, 자, 소멸하는데, 표제부를 소멸하는 거 몇일? 갖고 읽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제한하죠, 권리를. 그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예요. 처분 제한된 게 무슨 등기? 처분 제한된 게 처분. 그래서 못 빼놓고는 부동산 일부가 아닌 것은 일부가 아닌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 그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대해서 권리지권 있죠. 그다음에 자 예컨대 환매특약 등기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가등기 권리도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끝내야 돼.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 공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가압류가 나오든 가처분이 나오든. 공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왜? 이게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 일부가 아닌 이것도 공유지분 뭐예요? 이게 권리잖아, 권리. 아,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자신 없으면 그냥 뭐뭐에 대하여 나오면 가압류가 처분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게 나아. 그 계속 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딱 외워놓고 저기 해야지. 어떤 75세 되신 분은 아, 지금 3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민법을 3년 동안 모의고사 푸는데 자기는 제한 시간 50분 동안 이 40문제를 다 읽어본 적이 없대. 내가 딱 읽으면 30문제뿐이 모르겠는데 나머지 10문제는 뭐 하는 거야? 찍는 거야 이렇게. 읽지를 못해, 읽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그 기본서 보고 이렇게 요약집 보고 훈련하는 게 뭐냐면 핵심 단어가 뭔가를 자꾸만 찾아서 그거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이걸 천천히 문제 읽는다고 세워라 내워라 뭐예요. 청산에 이게 무슨 이게 시험 공부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딱 보자마자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라고 딱딱 그 캐치를 해야지. 그걸 언제 줄고 읽고 그런 게 그럴 절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저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 찍는 속도가 일정해. 이렇게 이게 찍는 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떨어질 사람이 꼭 뭐냐면 하나 찍어놓고 천장 한번 쳐다보고 후 하고 다시 또 문제 쳐고 그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런 사람 있죠? 문제 하나 찍고 이렇게 하늘 보고 천장 보고 하는 사람 있죠? 유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야. 유심 쳐다보고 자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 공부를 만들면 뭐예요? 변화가 생기듯이 이동이 생기고 정리하듯이 이 뭐예요? 이 등기부도 뭐예요? 이렇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객체 신청인 뭐예요? 등기를 1번, 2번 쓰느냐, 1-1번 쓰느냐, 이렇게. 그걸 이제 해놓고는 이제 무슨 등기 해놓으면 보존 등기, 전 등기, 설정 등기에서 명의가 올라가면 그 내용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일부를 고치는 게 뭐예요? 변경이고, 전부 지우는 게 무슨 등기고, 마초 등기고. 그죠? 그 다음에 물건 변동과 상관이 없는 뭐예요? 가등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림이 그려줘야 돼요. 그림이 그려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있으면 뭐예요? 아, 등기가 유효냐, 위조, 유효, 무권 대리인 유죠? 네,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순서를 정해야지. 아, 왜 그냥 이걸 욕심내서 다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 다 하려고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지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무슨 또 인터넷에 뭐예요? 당신은 광주를 싫어. 아,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뭐예요? 지적은 다 맞아, 지적은. 3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등기를. 3년 동안에 3개 맞으니까, 3개, 3년 동안 공부해서 3개. 그러면 1년에 하나씩 받는데, 그러면 1년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나서 하나씩 받는 거 뭐로 공부하냐, 내 얘기는. 그러면 아예 이렇게 내리긋는 게 낫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공부를 할 때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 중요한 거 확실한 걸 해놓고 나서 뭘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무슨 뭐 임원을 다 무조건 하려고 막 땀방울 흘리면서 해갖고 고생하지 말고 아, 중요한 것부터 하자는 얘기 등기법은 점수 잘 안 나오니까 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정리를 가자는 얘기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지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잖아. 그 맺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매매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의사 표시인지 뭐예요? 하자가 생겼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느냐? 그다음에 뭐예요? 법률행위 부관이 들어가느냐? 어? 그다음에 본인들이 바쁘시니까 누가 하느냐? 대리하느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변하지 그게 어? 무효 취소죠? 아 무효 취소 해제 그게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똑같아. 그 틀은 다 똑같다는 게 틀은 어? 모든 법이 다 틀이 똑같으니까. 그 틀이 이제 머리에 뼈대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뭐예요 외우려고 하는 거지 맨날 여러분 볼 때마다 새로우면 그게 어떻게 공부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이 생길 때까지는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실명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분이나 지방에 있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고민하고 이럴 시간에 한 자를 더 하는 게 나아. 머리 아프면 좀 자고, 어떻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데, 그 젊은 20대, 30대 중 일주일 꼬박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지. 쓰러져. 한 2, 3일 정도 하게 되면 좀 이제, 그 릴렉스하게 좀 뭐예요. 그 좀, 한날 좀 풀어주고, 풀어주고, 다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 잠도 안 자가면서 뭐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거. 시험장 못 가, 병원 가지. 그거 몸 좀 저기 하시고 하세요. 그냥 하여튼, 잠은 자야 돼요. 절대 진짜 기본이 잠자야 돼.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세종시 저기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동안 걸어와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체력적인 저기가 되지. 직업적으로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체력 쌓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80쪽에 등기부 보죠. 등기부. 그래서 여기 등기부 보게 되면 등기부 의미 종류를 보게 되면 일단 그 등기부는 자 일단 그 의의가 나오는데 등기부는 앞에 읽을 거 없어요. 항상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편성한다는 단어로 끝나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야지만이 그게 등기부야. 그리고 왜? 아니 뭐 세종시라고 하게 되면 세종시 모든 땅은 땅의 번호를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땅을 관리할 땐 땅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번호가. 그래서 항상 이 번호대로 순서대로 철해놓는 거 이게 편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등기부는 편성이야 그 단어가 항상 뭐로 끝나야 돼요 편성하는 걸 말한다 편성이란 말이 끝나야 돼요 무슨 말 얘기시죠? 자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편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편성에 대한 그 나라별로 편성 중인데 우리나라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아, 요즘 청주가 뭐야? 하룻밤 자고 나면 2억씩, 야, 2천만 원씩 오른다면서 하루 자고 나면 2천만 원 오르고 또 자고 나면 2천 원 오르고 막 그죠? 막 없고 그런데 아, 여기 지금 청주나 여기 세종시나 뭐 그 거리가 비슷비슷하니까 하여튼. 나도 대단합니다, 요새. 자, 하여튼 여러분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는 그냥 공인중개사 하시고 내년에 뭐예요? 내년에 다시 자격증 따온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기 돈 있으면 여기 돈은 뭐 요새 은행 이자가 워낙 싸니까 은행 돈이 다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자. 농담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게 지금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괜히 잘못 저기하고 지금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부도 나왔고 건설업 부도 나왔고 지금 뭐예요 난리가 나고 있던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선분양 해놓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있어 이거. 부도 나버려갖고 그냥 지금 짓다 말고 저기하고 지금 또 맞게 된 거고 골치 아픈 거. 그 골치 아픈 거 같으니까 올해는 다 불확실한 시대니까 공부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81쪽에 등기 기록의 원칙과 예외에 그래서 물적 편성률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 제도니까 물건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뭐예요? 세종시에 땅을 샀다 하더라도 자, 그 소유권자가 사는 서울에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세종시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다. 그래서 이 등기부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적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를 뭐예요? 편성주의를 기본 제도로 하니까 이 물적 편성주의에 뭐예요? 구체적인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 하나에 1 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게 이거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1등기 기록은 뭐예요? 일반적인 뭐라고 일반 건물은 뭐예요?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듯이 어디에 건물이 깔고 앉은 뭐예요? 이 토지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표제부 갑을구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자, 한동을 자, 이 한동 건물 내부에 자,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자,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는데 이 개개의 한동 건물이 아니라 하나하나씩을 팔 수 있도록 뭐 했다는 얘기니까 예, 구분 건물을 만들어 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법의 원칙이에요면 이 법의 원칙이면 이게 하나씩 파니까 이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마다 구분 건물 하나마다 구분 건물 해당 구분 건물 하나마다 자, 뭐라고 1등기 기록을 두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예, 어디에다가 자, 옥상에다 뭘 짓더라는 게 옥탑을 짓더라는 게 옥탑을 이렇게 옥탑을 세우더라는 게 옥탑을. 그 옥탑을 세우다 보니까 자, 나중에 뭐야 이 옥탑을 취득한 사람은 이 건물을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뭐에 대한 땅에 대한 뭐가 없더라는 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는 게 자, 뭐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게.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큰 건물 1동 건물 표제부를 두고 각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였죠? 그래서 101호,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2호, 아, 1025. 자, 그 다음에 201호, 그 다음에 뭐라고? 2025,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 표제부를 두고,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에 뭘 뒀다는 게 이거. 갑과 을구를 뒀다. 이렇게 갑과 을구를 뒀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101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등기부를 딱 보고, 이 등기부에, 이 등기부를 딱 보고, 이 등기부에, 자, 각 구분 건물이 4개가 있으니까, 가서 세보면 뭐예요? 세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근데 뭐가 있어요? 5개 됐죠? 그래요. 이거 뭔가 하나는 옥탑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사지 말라고, 자, 이 내용을 공시해주기 위해서, 원래 이 법에 의하면, 하나하나씩 파는데, 팔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구분 건물을 이 전체를 다 통째로 묶어놓고 이거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했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구분 건물은 이게 구분 건물은 이 법률의 예외로서 자 뭐마다 구분 건물마다가 아니라 1동 건물 뭐예요? 전부에 뭘 둔다는 게 이거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컨디션이 되게 나쁜 날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는데 컨디션이 나쁜 날은 이거를 읽거나 이거를 읽거나 그 말이 그 말 같아. 왜?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가요 무대인가 뭐 이런 게 보면 그 걸그룹 같은 애들 나오죠? 난 지금 보면 개가 개 같고 개가 개 같고 구별이 안 돼. 아니 우리 아이는 다 어떻게 저게 구별이 안 되냐고 신기하게 얘기하는데 여튼 내 눈에는 구별이 안 돼. 똑같아 이거 보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헷갈려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식사 잘못하게 되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항상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등기 기록. 그럼 일반 건물이나 땅은 그냥 일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야. 근데 이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구분 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1등기 기록 나오면 중간에 전부란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라고?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돼야지. 그냥 시춘이라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그냥 구분 건물이라구나. 이래더라. 이래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등기 기록의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래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인데 예외 구분 건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 구분 건물 전부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구분 건물 전부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보자 이게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이다 자, 구분 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죠.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분 건물에 대해서 첫 번째 볼 사항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볼 사항은, 자, 이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그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립성 있죠?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 객관적 요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 그 소유권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뭐라고 일반 건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되고 돈이 없다면 뭐예요? 구분 건물을 만들어서 자 분양치면 되니까
자, 근데 구분 건물 이렇게 요건을 갖췄다 해서 구분 건물을 하야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로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다 나와야지. 한 두 번 나왔어요. 우리가 하야한다 나오면 튄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 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구분 건물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이 두 번째는, 예, 구분 건물 항상 뭐라고? 전부에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다. 그 다음에, 자,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됐냐, 1등기 기록이. 그럼 항상 뭐예요? 표제부가 두 개예요. 1등 뭐가 있고, 1등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각각의 뭐예요? 각 뭐가 있고, 각 전유 부분. 각 전유 부분 뭐가 있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 표제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각의 뭐예요? 뭐가 있고, 각구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각각의 을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이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에 대해서, 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는 1동 건물에만 두고, 응? 각 전유 부분의 갑구와 을구로 구성한다. 뭘 빼먹었어, 이거?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이제 두 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자, 세 번째 불상이에요. 세 번째. 예? 세 번째 불상.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불상이 뭐냐? 네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일동 전체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지권.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어디에 자기 건물 하나가 깔고 하는 게 이게 내 토지가 전부가 내 토지야.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건평이 몇 평은 몰라. 항상 땅이 중요해. 자, 몇 평 사세요? 그러면 땅 평수만 얘기하지, 건평은 몰라. 근데 이런 뭐예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땅은, 자,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야. 어? 항상 평수가 중요해. 에? 그러니까 이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이 땅은 대예요. 지목이. 대지라는 얘기. 대지.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이게 대지권이야. 그러나 우리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뭐예요? 아파트에 그 전체 뭐예요? 토지가 있죠?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죠? 그 구석에는 뭐예요? 테니스장도 있고. 다 내가 뭐예요? 내가 살면서 이용하는 땅이지 내 땅이 어딘지를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 그게 대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과연 이 대지사용권, 대지권은 종류가 몇 가지냐 하게 되면 세 가지예요. 네 가지. 왜 네 가지냐면, 자, 누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 주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 짓고 분양하게 되면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 짓고 만약에 이 건물이 단독 건물이 아니라 자, 연립주택 구분 건물이다. 이걸 분양해 버리면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가 뭔지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 지상권인지 알고 사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 산 사람은 지상권 위에,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원래 땅 주인한테 뭘 주고 살아야 되니까. 아, 매달 뭐예요? 매달 그 땅 사용해 주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법을 아는 사람 중에 그 아주 막 그 심보가 뭐 이렇게 늘어진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 원래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이 땅에 원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갖고, 아니면 누가 자, 돈 빌려갖고 뭐예요? 가압류가 돼서갖고 경매 들어갔죠? 그걸 골라서 이런 걸 골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걸 딱 산 다음에 그래서 경락대고 완납하고 그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 땅 위에 여기 저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잠깐 모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공지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 새로 땅을 산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땅 사용료 지로는 뭐예요? 자, 한 20%도 올릴 생각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잖아. 뭐 소송하든가 말든가. 또 그렇게 사람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이 지상권 후에 건물 짓고 분양했으면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 지상권이고.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도 있고. 임차권자가 집 줬으면 자, 이 건물을 분양한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이거? 임차권.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 이거? 네 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체 땅 있죠? 큰 건물이 알고 있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자, 어디에, 이, 자, 토지, 이제, 여기 지금 뭐예요? 토지 등기부예요. 소유권자 갑이라는 건축업자 갑이,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예요?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대면적 얼마? 예, 400이라는 제곱미터 이 땅에다가 만약에 구분 건물을 쳤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구분 건물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자 왜 이 대지권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 단독 건물을 뭐예요? 사고 파는 식으로 자 땅에도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 갑이라는 사람을 확인하고 이 건물에도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갑이라는 사람 확인하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 이 건물 소유권자도 갑도 확인하고 토지도 갑도 확인하고 왜 이렇게 확인해야 되냐면 만약에 을구의 지상권자가 건물 짓게 되면 이 건물 소유권자는 땅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편이 좋아요. 왜? 항상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잠시 방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방심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믿고 나서 이제 2번 잊었는 게 뭐예요? 을로 하고 2번 잊었는 게 을로 하고. 그죠? 그래야지만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 지금. 응? 그 옛날에 84년 이 집합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 일반 단독 건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 그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 아니라 각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업자 갑이 어디에다가 자기 토지에다가 뭐예요? 뭘 줬어요? 이 구분 건물 짓고 어디에다가 자, 이 건물 등기부 갑고에다 다 보존 등기 마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잊었는 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A, B, C, D한테 이렇게 잊었는 게 해준다는 게요. 그러면 일반 단독 건물과 84년 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도 뭐예요? 똑같이 여기다 2번 갑에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네 사람한테 쪼개줘야 되니까 일부 잊었는 게 누구한테? A한테 3번 갑에 뭐예요? 지분 일부 잊었는 게 뭐예요? B한테 4번 뭐예요? 갑에 지분 일부 잊었는 게 뭐예요? C한테 5번 갑에 뭐라고? 지분 일부 잊었는 게 뭐예요? D한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 게니까 잊었는 게를 다 해줬다 아니 잊었는 게를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사람이 이 Z라는 사람이 자 101호에 살고 싶어 갖고 등기부 보면 이건 각자 등기부니까 건물이니까 뭐예요 자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확인해 보면 돼요 D 근데 토지는 뭐예요 4개 뿐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D가 있죠 어 확인되니까 여기다 뭐하고 여기다 잊었는 게 하고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6번 다음에 뭐예요 D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건 전부를 이전해 줘야지 전부 뒤집어 Z한테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아파트가 뭐예요? 이렇게 네 개뿐이 없으면 이런 열림 조그만 열림 모르는데 아 1000세대 뭐예요? 2000세대 뭐 여러분이 아파트 살게 되면 1000세대 2000세대 하게 되면 그 등기부는 2000세대 하면 2000개가 다 있어 자기 각자 등기부 근데 땅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토지 위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위에 101동 102동 이렇게 뭐예요? 수동 이렇게 써야 돼 2000세대가 3000세대가 되면 토지는 하나인데 이 소유권자가 3000명 되게 되면 어디에 이 갑구에 3,000명이 써있으면 찾겠냐, 이게 못 찾지. 그래서 옛날에 한 제가 700세대 가서 찾아봤어요. 아침 9시에 갔어. 5시 가서 못 찾아, 5시까지. 이게 못 찾겠어. 하도 두께가 이렇게 되니까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들은 봉투 갖고 와서 뭐예요? 그 공무원들한테 다 급행요초 이렇게 다 넣어줘, 거기다가. 그 책상에다 다. 어느 등기소 가니까 아예 복도에 이렇게 뭐예요? 그 공무원들 보게 되면 밤새구리 있죠? 밤새구리 이런 상자 있죠? 이런 상자. 여기도 구멍 뚫려 있고,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거기, 저기, 편지지에다가 그 스탬프장 다 찍어왔고. 그게 급행류 옛날에. 어? 그런 거 전혀 모르셨죠? 그런 거. 어,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어? 그러니까 국민의 원성이 높으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국가가 왜. 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성이 높으면 뭐예요? 한번 줘. 한 발짝 양보해서 봐야지.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2000세대 되고 3000세대 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니 이런 거 토지에다가 그래서 자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요 내용 어? 요걸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여기다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대면적 얼마라고 400제곱미터 이렇게 옮겨 놓는 거야 어? 그래서 제목을 붙여야 되죠 제목을 그러니까 1동 건물 이 1동 건물들이 깔고 앉은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연립주택이 하나 깔고 앉아 있는 연립이 하나 깔고 앉은 뭐예요? 전체 면적이 400이니까. 자, 그 연립주택에 사는, 이 연립주택에 사는 소유권자가, 이 네 개의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전체 면적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대지권을, 땅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고 이렇게 등기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만 건물 등기부지, 반은 뭐예요? 반은 건물 등기부지만, 반은 뭐예요, 이거? 토지 등기부다.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두 개를. 기능적으로. 토지 등기부를 없앤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는 그대로 있고 뭐만 옮긴 거예요? 기능만. 물권 변동 기능만 옮겨놓은 거예요. 기능만.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뭐야? 이 일동 큰 전체 표제부니까 일동 큰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깔고 앉는 전체 면적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예요? 여기다는 이 101호 이 구분 건물에 사는 사람이 같은 30평 똑같은 평수라면 땅에 대한 지분도 똑같겠죠? 어 그래요. 그 대지권 비율 지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101호에 사는 사람이 30평이면 이 면적 400분의 얼마를 똑같은 뭐예요? 100을 여기도 뭐예요? 400분의 얼마 100을 여기도 400분의 100을 여기도 400분의 100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아파트 살면 내가 사는 아파트 이쪽하고 바로 맞은편에 사는 사람은 평수가 똑같겠죠? 어? 그러면 등기부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뭐 평수가 뭐 21,340분의 59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21,340 똑같아요. 그거 평수가. 어, 땅에 대한 지분이 같다는 얘기예요. 평수가 같으면 땅, 건물 평수가 같으면 모두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땅 지분이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40평은 30평보다 더 많이 갖겠죠? 땅 지분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토지 지분이에요. 땅액을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 뭐하고 뭘, 구분 건물하고 집합 건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땅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물권 변동은 여기다 Z라는 사람이 뒤에서 건물 등기부에 잊었는 게 하면, 이 Z는 뭐예요? 101호도 산 곳이고, 얼마? 400분의 100도 산 곳이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고, 이제 이 건물 등기부 하나만으로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해결하고, 이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여기다 잊었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뭐라 썼냐면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라고. 어? 그러니까 대지권이 종류가 네 가지니까 소유권이면 갑구에다가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을구에다가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도 꼭 기억하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게 되면 대지권 뜻등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 별상이 그거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위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 자, 일동 건물 표시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2층 뭐예요? 2층 연립주택 1층 2층 이렇게 일동 건물 표시를 쓰고 어?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예요? 이 아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이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목적인 무슨 표시? 토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쓴다는 게 토지 표시를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밑에 뭐예요? 그 밑에 하단부에는 뭐예요? 각 전유 부분 내가 사는 뭐예요? 101동의 1층에 101호 각 무슨 표시하고 각 구분 건물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이나 전유 부분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민법 시간에는 왜 뭐예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냐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왜 등기법 시간에는 자꾸만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법을 배우니까 이 큰 건물 내부의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등기할 수 있으니까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집합 건물이란 말보다 무슨 단어를 더 많이 쓰자는 얘기고 구분 건물이란 말을 쓰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전유 부분이나 구분 건물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전유 부분에 뭐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뭐라고 건물 표시 등기한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뭐예요?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비율이 있죠? 그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고 땅에 대한 비율이 뭐예요? 400분의 100이다. 이걸 우리가 대지권 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대지권 표시, 대지권에 보기 토지 표시 있죠? 이 두 개를 뭐예요? 두 개를 우리가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건물 등기부 뭐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한다고? 대지권 등기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 맞추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뭐예요? 뜻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뜻등기 대지권 뜻등기 뭐가 들어왔어요? 뜻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뜻이란 단어를 가만히 뜻뜻다 하다 보면 뜻이야 뜰은 땅에 있는 거예요 토지에 그러니까 뜰은 땅에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이 뜻이니까 이 사항란에 해당구 사항란에 이 사항란에 표제부가 아니라 어떤 한다는 게 사항란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대지권 뜻등기를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거, 뭐, 이건 직권하는 거, 이거 직권. 이건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 이거. 어? 이건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고. 항상 뜻등기는 직권이고, 자,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에? 상란. 어?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중,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게 답이야. 이건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니까? 사항란이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몇 번째? 다섯 번째 불상이야. 이게 다섯 번째. 어?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어디에는? 자, 대지권 또 등기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어? 그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건물은 뭐예요? 땅하고 뭐예요? 분리해서 팔지 말라고 정해놨죠? 분리해서 팔지 말라고 정해놨으니까. 자, 시험 문제 질문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대지권 등기 뭐예요?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이런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토지까지 미친다. 이 토지까지 미친다. 이게 토지까지 미친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다 무슨 등기 했으니까, 대지권 등기 했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의 내용을 옮겨놨으니까, 이게 두 개가 뭐예요? 붙어 있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전부가 되니까, 여기다 등기하게 되면, 이 Z라는 사람은 D한테 뭐라고, 모두 산 것이고, 아, 땅 400분의 100도 샀고, 뭐, 101호도 두 개를 다 산 걸로 보겠다는 게 전부라고 묶어놨다는 거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국가가 한 거예요? 아, 그래, 국가가 한 거니까 외워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다가 대지권 등기 이후에 두 개를 일체성에 이렇게 구분 건물하고 뭘 분리하지 말라고, 이거. 대지권하고 분리하지 말라고 정해놨으니까, 어디에 건물 등기에 뭐 하면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거. 땅에는 안 해도 여기 땅에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게, 그 얘기 지금. 근데 이제, 그 출제하는 놈이 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놈이 뭐예요? 그 시험 저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합숙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정도 못 나오니까 거길 갔는데 그 전날 밤에 마누라한테 저 터지고 가갖고 얼마나 뭐예요? 마누라한테 맞은 게 울분이 터겠어요. 그 화를 어디다 푸는 거야 이제? 그 시험 문제 내는데 푸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한맺은 한을 풀 수 있을까? 그 못난 놈이지 세상에. 아, 부부싸움 한 거는 부부간에 해결해야지. 그거를 시험장에까지 가져. 시험 그 출제하는 데까지 가져갖고. 그래서 슬그머니, 슬그머니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건물만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건물만이란 말을. 그러면, 아니, 건물 등기부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땅까지 다 파는 건데,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건물만 들어가면 건물만 판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이게 없어야지 맞는 문제, 이게 들어가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라고 나오면, 이거,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라고, 건물 등기부에 뭐라고, 이거, 건물만에, 건물만에 뭐 한다 그러면, 이전 등기 안, 이게 안 된다는 게요. 저당권 등기, 이거 안 된다는 게요. 이 이전 등기와 저당권은 건물만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법에서 붙여놓고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정해놨는데 여기다 슬그머니 뭘 집어넣은 거 이거 건물만 집으면 안 된다죠. 근데 이건 안 되는데 건물만에 되는 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일부만 되는 게 용의물권이니까 뭐는 가능하니까 전세권하고 뭐예요? 전세권하고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 얘기 임차권은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소유권이 대지권 또 등기하게 되면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등기해놓고 여기다 이전 등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건물에다 이전 등기 하면 땅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자, 대지권 또 등기 이후에. 또 등기 이후에 뭐예요? 또 등기 이후에. 자,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그러면 맞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는 게요. 여기다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 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이전 등기 저당권 못 한다는 거죠. 근데 토지 등기부에 가능한 등기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 지상권 배우다 보면 뒤편에 가서 뭐냐면 지상 위에,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땅이 있는 데는 안 되지. 뭐예요? 땅이 없는 부분에. 이게 가능해요. 지상권 등기가. 아,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잖아. 저 지상권은. 근데 항상 여러분 이게 나오면 왜 틀리냐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땅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갉아먹으니까 그런 생각이죠. 어디 위에 지상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부분에 뭐 할 수 있어요? 용익물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거 배웠죠? 기억이 난 거 같죠? 그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이 뒤쪽에 사는 뭐예요? 한 20가구가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길 좀 터달라. 지역권 등기 좀 해달라. 물론 안 해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에 뭐야? 이전 등기 안 되지만 토지 등기부에는 뭐할수 있어, 이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뭐가 가능해, 이거? 임차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에? 이게 가능하다, 용인 물권. 그러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할 때 적어도 그냥 대지권 보이면, 대지권이라는 단어 보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그 가만히 내용을 보면 대지권 보이면 그안 되는 건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뭐고 용인 물권이고.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좀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차차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대지권 뜻 등기는 이거 어떠 하는 거야, 이거? 토지 등기부 상한 날에 하는 거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답을 외우든가, 표제부에 안 한다 이렇게 외우든가, 아니면 상한 날에 한다 이렇게 외우든가, 둘 중에 하나 외우라는 거지. 기본이니까. 그래서 항상 1등기 기록 앞에는 뭐가 와야 되고, 전부란 와야 돼.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되고, 전부가 와야 되고. 아무리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구분 거물로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하야 한다 그러면 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